싸움을 하고 다녀서 몇십 번을 싸운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칼도 맞고 칼을 맞았어요. 고등학생 때 싸움을? 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전화로 받을 수 있는 그 간단 대출 그런 게 많았어요. 그걸로 몇 천을 받아서 합의금으로 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대왕 카네이션 만들기가 아니라 부모님 몰래 한 악행을 고해성사하는 콘텐츠를 들고 와봤습니다. 쫙쫙쫙쫙쫙쫙. 짜잘한 건 안 돼요. 뭐 저금통에서 500원 빼간 거 나였어? 요런 떡밥 같은 건 안 돼요. 좀 스케일이 큰 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교 등록한 줄 알았지만 사실 대학교 안 갔어, 뭐 이런 거라던가. 엄마 그때 MT 간다고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랑 여행 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런 정도의 스케일의 어떤 이야기들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가명으로 여러분들 자막이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제 방송을 보실 확률은 0%의 수렴이에요. 보면 책임져 주나요?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본인의 사연을 날려주시면 되거든요. 이성현 바지에 오줌 지렸어요. 제가 한 분을 픽해서 오디오로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채팅창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 22 여자 장학금 400만원 말 안 하고 꿀꺽했어요. 오디오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네네. 아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고해성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잠깐만, 그럼 그 400만원 어디다 썼어요? 아 그 400만원 아 그냥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난 비상금으로 냈다가 친구들끼리 여행 갈 때 쓰거나 비상금으로 냈다. 고해성사의 뜻이 반성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반성을 안 하시네요 아직? 아 그 반성을 굳이 해야 되나? 아 반성을 안 한다? 부모님께 영상 편지 날리면서 죄송하다고, 근데 그 400만원은 잘 쓰겠다고 고해성사 한번 해주세요. 아 그 엄마 그 미안하고 내가 그 돈은 내가 친구들끼리 내년 겨울에 일본 여행 가려고 그때 잘 쓸게. 엄마 미안해. 20일 여 엄마한테 할머니네 간다 구락 가고 남친과 놀러 갔어요. 막내 형님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할머니네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친구랑 어딜 놀러 가셨죠? 서울 2박 3일 놀러 갔다 왔습니다. 언제 때쯤 일이에요? 저 고1 때요. 그럼 숙소는 어떻게 잡았어요? 아는 언니 오빠가 있는데. 아 더블 데이트로? 네네네. 아 그래도 학기 도중이었어요? 방학이었어요? 그 방학 도중이었는데 학원을 가잖아요 학생이니까. 엄마한테 학원 갔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이제 서울을 갔었죠. 부모님 아직 그 사실을 모르나요? 저희 엄마는 몰라요. 제가 맨날 어디 놀러가거나 할 때 맨날 할머니 집 간다고 거짓말 안 하고 놀러갔는데 한 번도 확인 전화가 할머니한테 안 갔어요? 잘 안 하세요. 아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그 혹시 그럼 그 남자친구랑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 만나고 있나요? 저 고3 때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뿐만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한테도 사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엄마 할머니 그때 잘 없어서 미안해. 내가 보낸 케이크 맛나게 먹어. 이게 다들 화려하네. 다들 재밌네. 22세여 엄마한테 성인 도구 들키고 자취하는 언니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건지 사건의 경위를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제가 성인도구라고 단어를 치환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되게 직설적인 단어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즐거움과 재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갓 스물이 된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떤 게 있을까 대화를 하다가 먼저 이쪽에 눈을 뜬 친구가 아 이거 최고다 이거 극락이다 하고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고르고 고른 끝에 도구를 몇 가지를 샀어요. 마침 언니가 자취를 시작해서 방을 저 혼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억눌려진 그런 감정이 폭발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그것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게 돼요. 벽장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은 저기 책꽂이에도 숨겨놨다가 어느 날은 이제 진짜 막 침대 밑에 막 넣어놓고 했었는데 매일 저녁과 함께 보내는 친구를 계속 숨기기가 귀찮은 거예요. 아 그거를 두고 자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냥 책상에? 제 머리맡에 베개 옆에.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저희 방 꼬라지를 보고 한숨이 나오셨는지 방 청소를 나도 방이 너무 더러워서 방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옷장에서 그거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거기다 놨거든? 그거 언니 거 같은데?
엄마 언니도 부끄러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전화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묻어두자. 이거는 언니도 까먹고 이사를 간 거 같으니까 버리자 하고. 와, 그 와중에 연기를 했네. 영상 편집 고희성사 하세요. 엄마랑 언니한테 하세요. 언니 미안해. 이번 어버이날에 언니한테도 맛있는 거 사줬어야 됐는데 미안해. 내가 돈이 없었어. 엄마 책상 위에 10만원 올려놨어. 미안해. 사랑해. 이거 나중에 추후에라도 밝히실 생각은 없는 거죠 부모님한테? 팔려서 못할 것 같아요. 작년에 아빠한테 교회 캠프 간다고 구라치고 남친이랑 3박 4일 조졌다는 나나님 한번 올라와 보세요. 영상 남친이랑 숙박을 잡고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마땅한 변명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미리 말을 한 게 아니고 남친이랑 노는 도중에 교회 캠프 와가지고 3박 4일 집이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허락을 구한 게 아니고 통보를 때린 거라가지고. 부모님은 아직도 그때 교회 캠프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심지어 내가 교회 캠프 가겠다는데 왜 아빠가 왜 난리냐고 그렇게 좀 싸웠었어요. 그때 돈이 생각보다 많이 써가지고 아빠 돈을 좀 빈땅 쳤어요. 근로자 학생이라고 그걸 하고 있긴 한데 돈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또 내 돈이 0원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나 같은 이쁜 딸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귀엽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빠 폰에 은행 어플 켜가지고 그대로 비자이체를 아빠 앞에서 사과하세요. 아버지한테도 사과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한테도 사과하세요. 하느님한테 사과하세요. 하나님한테는 매일 해결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아빠 그래도 22년 산 금쪽에 키우느라 많이 고생하고 그때는 나도 사랑을 받고 싶었어. 나도 남자랑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었어. 돈은 취업하고 갚을게. 아직 안 갚았어?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가지고 솔직히 대학생은 아빠 돈을 조금 삥땅을 쳐야 되는 나이지 않나 싶어서. 자, 인삼주 드신 22 여성분 올라와 주세요. 네,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삼주를 어떻게 먹게 된 거예요? 한창 수능 준비에 미쳤을 때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제 마침 2박 3일 시골을 다녀와야 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마침 집도 비고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저희 집 베란다가 있어요. 그 베란다에 인삼주들이 13년 거, 뭐 17년 거, 20년, 뭐 30년 것도 있었고 큰 거, 작은 거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 물처럼 생긴 정말 투명한 인삼주 한 13년 저 거가 한 텀블러 정도? 아! 이거다 하고 이제 땄어요 뚜껑을. 그거 되게 쓰실 것 같은데? 냄새가 진짜 쓰다 못해 고약하더라고요. 좀 약간 처음 맡아본 냄새더라고요. 딱 따고 이제 무슨 천 같은 것도 덮어져 있길래 아 뭐야 하고 이제 버린 다음에 이제 유리잔에 따라봤어요.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엄청 맛없더라고. 제 그때 19년 인생에 그렇게 맛없는 건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 어른들이 술 먹을 때 안주를 먹으니까 안주가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란말이를 구웠어요. 계란말이 과정에 구웠어.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 해가지고 먹다가 알딸딸 하니까 이게 달다고 느껴진 거예요. 원샷했죠. 나머지 탈탈 털어서. 안 들켰어요? 부모님한테? 그 마시고 이제 그대로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날 이제 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을 딱 보니까 비어있는 인삼주병 들고 베란다에 갔어요. 다시 다시 가서 이제 그 유리병이잖아요. 베란다에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깨뜨렸어요. 어 엄마 어떡해, 나 빨래하려다가 인삼주 이거 떨궜어 어떡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아 아빠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그거 다칠 수 있으니까 냅둬라 이래가지고 응 알겠어 하고 전 나머지를 다 치우고 엄마 아빠 오기 전까지 하루 종일 환기를 시켰어요 집에. 아버지께 빨리 사과 한번 드리세요. 아빠 내가 그 인삼주 미안하다 내가 그냥 먹어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6일동씨. 6일동님의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배치를 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엄하게 자라서 거기서 좀 악영향을 받았는지 좀 고등학생 때 싸움에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지역장이란 이름이 되게 뭔가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일진들을 싹 다 고쳐놓으면은 지역장도 되고 좋은 이미지가 되겠다 해서 좀 잘못된 생각으로 싸움을 하고 다녀서 몇십 번을 싸운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칼도 맞고. 칼을 맞았어요 고등학생 때 싸움을? 복수한다고 이제 친구들 몰고 오면은 무기나 그런 걸 차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이제 제 흉터를 보고 당연히 이게 뭐냐 그랬는데 자해를 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합의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전화로 받을 수 있는 그 간단 대출 그런 게 많았어요. 그걸로 몇천을 받아서 합의금으로 주고. 그래서 지금 혼자 대출해가지고 혼자 막아놓은 상태구나. 예, 그래서 이제 300 정도 남았습니다. 아 갚고 있는데 이제 300 남은 거예요? 예, 한 5천 정도를
정도를 땡겼었는데 300 넘었습니다. 와, 그것도 대단하다. 지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잘 살고 있네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팔이랑 가슴에 있는 칼륨터가 자인 줄 아시는데 진짜 칼륨터가 맞습니다. 근데 슬퍼하실까 말씀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의 입장이었으면 남한테 맞았으면 열은 받지만 내 자식이 스스로 자해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내 아들을 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내가 부모님이라면. 아, 그러니까 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 오늘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뭐 본인도 본인만의 나름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셨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 부모님이라면은 무거운 족쇄가 차져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그 족쇄를 풀어드리는 게 어떨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그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 번만 해주세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일도 그 일인데 평소에도 좀 미안한 것도 많고 부모님 사랑하는데 그걸 또 성격이 그러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 거 미안하니까 더 잘할게 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채널 내려가세요. 아니 형이 이렇게 끝내면 우리가 뭐가 돼? 뭐가 되긴 뭐가 돼요. 된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고의성사 끝.